안녕하세요. 쉽고 재미있는 신나는 피아노 동요의 허쌤입니다. 오늘은 곰새마리 동요를 준비했는데요. 노래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유치원에서 쓸수 있는 곡인데요.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가운데 도자리를 먼저 찾으시고요. 가운데 도를 1번으로 오른손 칩니다. 자, 두 마디 했습니다. 두 마디. 잘, 안 틀리게 잘 연습해 보세요. 세 번째 마디는요, 솔솔미, 솔솔미, 도도도. 네 마디 노래를 불러가면서 쳐봅니다. 자, 오른손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. 왼손은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. 도, 솔, 미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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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솔, 미, 솔. 자, C 코드가 도미솔 화음인데, 도, 솔, 미, 솔. C 코드만 네 마디 거의 다 나옵니다. 자, 왼손 치면서 노래를 불러봅니다.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자, 양손으로 칩니다. 오른손 도, 왼손 도솔 미솔. 천천히 치세요.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네 마디가 잘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세요. 네 마디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가면서 쳐봅니다.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 한마디 똑같네요. 솔, 솔, 미, 도, 솔, 솔, 솔. 자, 두 마디가 반복됩니다. 다시 한번요. 아빠 고문 뚱뚱해. 엄마 고문 날씬해. 자, 왼손은요. 다섯 번째 마디 C 코드 도솔미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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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번째 마디가 시솔 레솔이 나옵니다. 시솔 레솔 시솔 레솔. 자, C 코드에서 G 코드로 바뀌었습니다. G 코드는 솔실의 화음. 자, 다시 한번요. 다음 두 마디도 같죠? 엄마 고문 날씬해. 자, 두 마디가 반복되는 겁니다. 양손으로 쳐봅니다. 천천히. 오른손 솔, 왼손 도솔 미솔. 그다음에 G 코드 잡으시고 다시 한번 반복. 천천히 불러가면서 쳐봅니다. 아빠
그 다음 마디, 아홉 번째 마디. 솔, 솔, 미, 도. 자, 열 번째 마디가 솔을 4번으로 쳐야 됩니다.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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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, 솔. 자, 아홉 번째, 열 번째 마디. 거기 손가락 번호가 어렵습니다. 솔, 솔, 미, 도. 솔을 4번으로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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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, 솔. 자, 어려운 부분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. 애기 고문 너무 귀여워. 왼손은요, 도솔미솔, 도미솔 화음. 열 번째는 G코드, 식솔, 레솔. 첫 마디 가운데 도보다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5번으로 칩니다. 도, 솔, 도, 솔 하고 미를 3번으로 미, 레, 도. 자, 연결해 봅니다. 힐쭉, 힐쭉 잘한다. 자, 손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왼손은요, 도, 솔, 미, 솔, 도, 솔, 미, 솔. 마지막 마디. 시, 솔, 레, 솔, 도. 연결해 볼까요? 힐쭉, 힐쭉, 잘한다. 자, 두 손으로 쳐봅니다. 천천히. 자, 끝까지 악보를 다 봤는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연결되는 연습을 합니다. 천천히 쳐서 틀리지 않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치고 싶은 빠르기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쳐봅니다. 곰새마리 동요 공부했는데요. 다음 시간에 더 신나는 동요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